제가 오늘 할 게임은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게임이고요. 마지막 최종 화면에서 결말을 선택하는 선택형 게임입니다. 스위트홈에서 나왔다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가볼까요? 야, 넘어간다! 오, 뭐야? 리얼 찐 스위트홈인데? 갑툭튀 없겠지? 준비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어폰 한쪽만 뺄게요.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갑툭튀 나올 것 같아! 복도와 계단을 결정을 하는 건데, 나였으면은 복도. 나였으면 복도. 엄마야! 까꿍. 연근이다! 와! 팬이에요! 도망친다, 조사한다. 야, 근데 도망치면 안 되는 게 연근이가 소리를 되게 잘 듣는 애야. 도망치면 바로 죽을 것 같아.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아, 근데 왜 엘리베이터를 왜 타? 미친가 봐. 몇 층으로 갈까? 8층과 15층. 어? 8층이랑 15층이 뭐였지? 무슨 차이였지? 이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8층에 애들 있는 곳이야? 아, 그러면 당연히 8층부터 가야지. 잠깐만, 조진 것 같은데? 조진 것 같은데? 프로틴인가? 802호와 계단 살펴보기. 아, 잠깐만. 아, 왜 이렇게 무섭냐,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왜 이렇게 무섭냐? 나는 802호에 갈래. 일단 괴물이면은 집 안에 있을 것 같진 않아. 오히려 계단 이런 데 떠돌아다니지. 나는 일단 802호로 가볼게요. 제발. 제발. 잠깐만. 칼인데? 맞서 싸울까 아니면 도망칠까? 아, 여기서 이제 맞서 싸운다와 도망친다가 있어요. 님들은 싸워? 나였으면 현실이었으면 도망갔어. 근데 궁금하니까 현실이 아니니까 싸우자. 괴물 소리. 누구냐 쟤는? 엄마야. 뭐야?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괴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프로틴이랑 싸워서 이기긴 했는데 괴물로 살아났다는 거야? 이게 결말이야? 아니. 키키키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괴물로 삽니다. 리얼 어이없네. 아, 다른 데서도 다 죽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자, 이게 일단 넷플릭스 게임이었고요. 다음 게임. 야, 넘어간다! 가볼까? 가선생으로 살아남기. 유튜브 게임. 바퀴벌레로 살아남기. 이거 왼쪽. 야, 영양. 만찬이군. 위험 감지. 주인 들어왔다. 인간. 도망가! 도망. 간다. 이 정도면 들켰겠는데? 어머머머머. 이제 게임 시작인가 봐. 아, HP 부족해. 나도 또 깎였어. 아니, 바퀴벌레 생명력 얼마나 질긴데. 위험. 여긴 어딜까? 아, 내가 벽에 붙어 있는 거였구나. 시청 은근 어렵네. 안 돼! 내 먹이! 이럴 수가. 케이크 갇혔어. 유레카. 말하는 거왜 이러는데. 야, 먹을 거 있다, 먹을 거. 뭐 먹을까? 뭔 아지의 삶이에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밥 구해야 돼. 남은 거 없을 것 같은데? 음쓰, 음쓰? 아, 가자. 살았다. 야, 들켰어, 들켰어. 숨어, 숨어. 야, 오지게 사려, 오지게 사려. 야, 근데 우리 집 싱크대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와, 신라면. 저기다 계란 딱 뿌려 먹어야 되는데. 맛있겠다. 인간 시야 수준 실화냐? 기윽기윽. 이걸 못 보죠? 야, 저기 라면 부스러기 있는데? 와, 저걸 안 넣어? 부장가? 우리 저거 봉투째 막 탈탈 털어 먹어야 되는데. 라면 부스러기 먹기. 먹지 않고 기다리기. 야, 이거 못 참지. 먹어야지. 먹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넷플릭스 이런 거 보기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몰래 먹어야지, 이거. 못 참지. 상태가 행복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쳤었다, 쳤었다. 봤나? 버티기와 다시 하기가 있어요? 나였으면 버틸 것 같은데? 바퀴벌레잖아, 살수 있어. 안 걸렸어, 아직. 와, 이거 쓰레기를 바로 버리신다고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어딨어? 거짓말 치지 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거짓말 치지 마! 라면 부스러기도 안 치는 사람이. 데카이. 버텨. 사경이래. 아니, 근데 바퀴벌레면 밖에서도 살수 있잖아. 야, 나 근데 시야가 잘안 보여. 인간. 피해. 복수. 안 돼! 야, 이러고 끝.
개모 아니냐고. 아, 꽉 치네. 아, 너무 허무하게 찍었다. 이게 바퀴벌레의 삶인 건가? 아무튼 타이밍을 선택하세요. 빨리 도망가기, 콜라 마실 때 도망가기, 뱃살이 울릴 때 도망가기. 뱃살이 울릴 때 도망가 보자. 이때가 좋죠, 아무래도. 오다라라라. 아, 징그러. 다리 걷는 소리 리얼한 거 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치아 수준. 안 돼. 아, 제발. 아, 목이 있어. 목이야. 눈치 챙겨. 얘 도망가야 되는데? 야, 곁으로, 곁으로 숨어. 어? 날개 사용. 야, 공격하자! 날개 사용해! 야, 날아! 어, 나 감염됐어. 안 돼! 아, 죽었다. 아, 이거 날개 사용하면 죽네. 어그로 끌리면 안 되나 보다. 아니, 싫어하냐, 근데? 은둔술 해볼까, 은둔술? 아, 이게 좋지, 이게 좋지. 못 발견하지, 절대로. 슈글 못 봐? 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싫어해, 안 돼! 잠깐만! 야, 이거 왜 죽어? 아, 그냥 바퀴벌레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청소기에 빨려가서 죽네? 이건 바퀴벌레 문제 있어. 지능 떨어져, 완전. 당연한 소린가. 어, 들켰다. 각성! 야, 천장이다, 천장! 데카이! 버텨! 도망가자, 도망가자. 구석으로 가면 못 찾아. 구석으로 가면 못 찾아. 쓰레기통? 안 들켰나? 바로 버리면은 살아남을 수도? 또 버티기. 버텨볼게요. 바퀴벌레 있어. 아, 그래, 이만해, 이만해. 내 얘기한다, 내 얘기한다. 뭐야? 아, 쓰레기 치우는 거구나. 아이, 설마 밟히겠어요, 또? 아, 근데 쓰레기 치우는데 바퀴벌레 나오면 진짜 죽고 싶을 것 같아. 어, 여기 아까 거기잖아. 인간. 피해. 복수를. 복수. 해충. 친구들과. 돌아온다. 미친. 이게 그나마 바퀴벌레한텐 굿엔딩인 것 같아요. 이 바퀴가 죽는 게 해피엔딩 아닐까? 맞네.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좀 독특하네.